describe you. So if you're at zero, about 50% of what I say concerning the thinker is going to apply to you.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미국 오자마자 베버리 센터 샤핑몰에서 그때는
스타키스 델리라는 샌드위치 샵에서 버스보이, 그러니까 웨이터, 웨이트러스들이 일을 끝내고 나면은 손님이 음식을 다 먹으면 이 접시 치우는 일하고 디시워셔를 했었고요. 그 가스테이션에서 차가 들어오면 펌프하는 거 하고 캐셔, 돈 받는 일도 했었고 다운타운에서 남대문, 동대문 식으로 물건이 나갈 때 박스보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씰을 하고 박스를 메꾸고 웨이스를 재서 시핑하는 것도 해보고 웨어하우스에서 무거운 물건들 스탁하는 것도 해보고 한국 마켓에서 물건 재는 거 하고 마찬가지 스탁이죠. 리커 스토어스, 작은 편의점 같은데 자잘한 거를 어린 시절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고통을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잡아줘서 그 사람들이 커질 수 있거나 그 사람들의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뜻을 누구보다도 사실만 얘기합시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1970년, 1980년, 그리고 2000년도까지는 한 2004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도 많지가 않고 웬만하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encouragement을 해주고 서로 도왔습니다. 이 20, 30대 젊은 홈리네스들의 특징은 음식을 주면은 그때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거나 미안하다는 거나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 특히 아버지한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프린시퍼스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아버지들을 둔 같이 살았던 어머니들은 굉장히 생각하는 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저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섹스만 인조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은 테크케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좋게 하거나 말을 점잖게 한다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진실을 얘기해줘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자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을 알았으면 걔네들이 많이 넘어지고 많이 상처를 받아도 일곱 번 이상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자기를 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느끼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하죠. 보시는 분이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미국에 제 기억에 80년대 후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때 처음에 미국에 AIDS patients, AIDS 환자가 6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낙입자고 교육을 많이 시켰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AIDS에 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TV 커머셜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AIDS 환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millions. 우리가 잊고 살아서 모를 뿐이지 정말 많은 AIDS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들.
Oh shit. Grab my back. My other jacket.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있는 것들을 훔치거나 이렇게 잘 시큐어하게 보호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 가정집이나 그런 상점에 들어가서 훔치는 거죠. 아니면은 주로 자전거들을 굉장히 많이 훔칩니다. 넘버원 이유는 자기네들이 우선 타고 다녀야 되고요. 타고 다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건 또 자전거니까 자전거를 많이 훔치고 그거를 파트를 해서 frame 그리고 보통 보면은 wheels and tires 이런 식으로 많이 서로 물물교환을 합니다. 어떤 애들 보면은 뭐 lights 밤에 반짝반짝하는 라이트 같은 거 아무런 거 아닌 것 같고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지만 이건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은 더 이렇게 온순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벌써 무슬림이 종교 1위입니다. 원래는 크리스천 1위가 1위였던 나라가 여기는 크리스천 나라였어요.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많지만 이제는 2위로 밀려났습니다. 무슬림이 크리스천보다 많습니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죽이는 걸 굉장히 쉽게 하고 이 잔인합니다. 여자한테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거의 장점은 전 세계 모든 인종들하고 그 특징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여행을 가서 보지 않아도 모든 인종들이 멜팅팟처럼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 가면 어떤 민족, 여기 가면 어떤 민족, 여기 가면 어떤 민족이죠. 백인들끼리 있을 때는 코리안들을 보고 웃지만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쟤네들 하듯이 마찬가지로 걔네들도 쟤네들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2000년 전에 벌써 융합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뽑혀지기 위해서 하나가 우리는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 한 거는 2000년 전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성령 안에서 공유하는 삶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게 뭐냐 하면 조금 화가 나더라도 최소한 자기 와이프한테나 허즈밴한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좋은 쪽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퍼펙션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온 경험을 쉐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정이 평화로워야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도시가 평화로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가 평화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가정에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이면 7, 8이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 세상입니다. 악해지는 이유는 당연하고 이제는 그 애들이 마약을 남용하는 걸 떠나서 Beyond Imaginations 별 희한한 마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Matt 그러니까 메리 하나 말고 센 매트를 황각자 같은 거를 집에서 만듭니다. 좀 LA에서 한 45분 정도 요각 정도 시대로 나가시면은 히스패닉들이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상관이 있고 모두는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볼수록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도 안 틀리구나, 이렇게 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게 안 믿는데 당연히 안 믿죠. 저희가 경험하고 느끼기까지는 그 보여줘도 안 믿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트를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것을 조금씩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와 다하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오늘의 포인트는 가정을 지키고 해야지 저는 그래도 그나마 덜 나빠질 것 같습니다. 나빠집니다. 훨씬 많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 끝까지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진리라고,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구절에 나오면 싫어하시는데, 인간은 자기, 저도 그렇고, 멋있는 분도 그렇고, 자기 내면, 인간의 심리를 열어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guiltiness, 기티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게 남이 보는 게 그 자기 자신 모습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럴수록 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감사하면서 더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